무속은 단순 미신이고 무당은 다 가짜인 것일까요? 아니면 답답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말 영검한 무당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무당 인구 20만 명 시대. 제작진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영검한 무당을 찾아보기로 했다. 과연 영검한 무당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영검한 6인의 무당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음 무당은 순서대로 들어가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먼저 뭐 어른들 계시니까요. 이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물론 하겠지만 뭐 물론 뭐 떨리죠. 네. 먼저 인천에서 발견한 영검한 무당. 때는 이것도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안 보이는 사주는요, 이미 죄송하지만 이 양반은 쓴 사주예요. 쓴 사주고 간 사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제작진이 낸 사주가 죽은 사람의 사주라는 걸 단박에 알아맞힌 인천 구슬보살.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제 막 닫혀 봐야 알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시작된 2차 점사 테스트. 어느 분부터 보실 거예요? 자, 막 섞어서 다섯 개만 뽑아보세요. 지금 이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08년부 목에 울고 들어가라고 했죠? 도사주래요, 쉽게 얘기해서. 108년부 목에 울고 들어가라는 사주. 세 개만 더 뽑아보세요. 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는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차사고 같은 거, 차사고 같은 걸 항상 조심해야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그렇게 썩 저기 하진 않아요. 아무튼 언니가 요것만 잘 해주시면 그분이 누군지는 뭐 아직 올해 7월 별중 안 지났으니까 가서 절에라도 다 가셔갖고 한번 그분을 제사를 한번 지내보세요. 그럼 새 인연에 좋은 인연은 만난다 소리 나와요. 지금 뭐 하세요? 네. 사업해요? 네. 근데 본인은 지금 집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초상이 날 운이에요. 누가 돌아가시는 양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건강 그거 물어봐도 돼요? 네네. 사주 하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 길게 가지는 못한다 그래요. 지금 이 구슬에서 언니가 복을 입을 수전이고 초상이 나고 진흙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오래 가시지는 못한다. 그래서 올하고 지금 올해는 그럭저럭 넘어간다 하시더라도 내년이 되면은 이렇게 초상이 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진욱이는 이제 초상이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가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장사 운으로는 돌려서도 가셔도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저기 하고 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본인이 내년까지는 삼재야. 나가는 삼재야. 그래서 내년까지는 크게 본인이 빚은 못 봐. 빚은 못 봐. 근데 이제 내년이 지나고 서른이 넘어가면 본인은 31살이 가면 뭐라고 할까? 빚을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 삼재래도 운은 열렸어요. 삼재래도 운 열렸고 이제 내년에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내가 이제 맘먹고 자는 거 그거 보고 뭐라 그래. 무슨 작가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카메라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네, 이런 거 읽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이제 촬영 쪽도 조금 일을 하고. 아, 그지, 그지. 막 화려해요, 화려해. 네. 막 화려해. 막 화려해.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은 성공할 수다. 네. 성공할 수니까. 넣지 말고. 여기 있어.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저기 하지 말고. 됐어. 클 수 있어, 걱정이지 마. 네, 지금 점사 보셨는데 어떻게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자순점이라는 거나 처음 봤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래에 대해서 좋게 이제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참고할 부분 참고하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 말씀해 주신 거 주의하는 걸로 그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본 개인 점사까지 마친 뒤 다시 모인 6인의 무당들. 테스트 받으시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주변 분들한테도 고생했다고 얘기 해주세요. 고생했어요. 고생을 하셨습니다. 맛있었고 기다리는 시간 주셨고. 점사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6인의 무당 모두 사례자들을 만족시키며 점사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아, 우리 특출한 무당이라고. 시간이 짧아서 다 이렇게 된,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대로 못 받은, 간단간단하게 받은 거. 어, 그렇지. 이게 좀 아쉽지,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검사 보신 거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시나요? 만족이라는 건 없겠죠. 그냥 뭐, 80%? 사람들의 고민을 달래준 무당들이 한 많은 영가들 또한 달래줄 수 있을까? 제작진은 6명의 무당들과 영가들의 만남을 추진했다. 인천의 한 조용한 마을. 이곳 당집 뒷산에 영가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동네 어른들한테 듣기로는 예전에 6.25 전쟁 때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산에서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기 아주 그냥 억울하게 죽은 분들이 많지. 본 분들이 많으니까 한이 돼가지고 밤에 여기 차가 어딜 다녀, 옛날에. 밤에 다니다 보면 뭐 헛것이 보여가지고. 저 산에 사람 많이 죽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녁에는 무서워서 저도 안 가요. 소름 끼쳐요. 소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산을 오르는 6인의 무당들. 본격적으로 원혼들의 한을 풀기 전 먼저 바위를 제사상 삼아 가지고 온 재물들을 차려놓는다. 이윽고 누군가는 깃발을 들고 또 누군가는 방울이나 부채를 들고 각자 자신만의 의식을 통해 접신을 시도하는 6인의 무당. 밤이 깊은 산속, 과연 영가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추워. 추워. 네, 오늘 다 군옷 해드렸어. 오늘 옷 다 해왔어요. 오늘 다 옷 해왔으니까. 엄마! 엄마 없어, 여기. 엄마! 엄마 없어요.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섭지, 이건 아가씨구나. 아유, 어떡하냐. 우리 언니 아프지? 응. 저 아저씨들이! 응. 아저씨들이! 그래, 알아. 뭐! 너 사람하고 뭐해! 너 사람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하고 있어, 씨발? 고기 갖고 왔어? 고기 갖고 왔냐고! 와! 어, 남잔데. 니네들 술 이거 갖고 와! 너들 아예 잡았다! 이런. 야, 이거. 니네들은 내 손잡벌이오. 미안하다잉. 욕해서잉. 이 산에서는 욕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어? 새끼야. 좋은 세상 내주고 언니. 아이고, 씨발, 여기 안에 갇혀서 내가 죽었지. 열어드릴게. 아주 이.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봉초 아니야, 봉초? 이렇게. 아, 요즘에 이렇게 신식 담배가 나왔어요, 저렇게. 이런, 씨발, 우리 말기 말아... 힘들잖아. 이렇게 말아 진 거 나온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한 대 피고, 마음 풀고, 그러고서, 있던 대로 가셔. 고마워요. 싫어도 받아야 돼. 아이, 봐라. 이제, 너 나와서 가자. 얼른 가자, 가자. 오늘도 정말 좋았고요. 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정말 좋은 분들 만나서 좋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거 나도 모르는 이런 뭔가를 또 배우게 돼서 너무 좋고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이런 방송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고맙고 감사한 거죠 저희들한테는. 좋은 곳으로 가길. 시원하지? 그곳에서는 시원하지? 아프지 않고 평안하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는 엄연히 초과학적인 현상들이 실존한다.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 이어온 무속신앙.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해서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잘못된 편견으로 대하기보다는 무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